특정 재료에 기계적 힘이 가해졌을 때 빛이 발생하는 현상. 미케노 발광은 1605년 영국의 프랜시스 베이컨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발광을 위해 재료가 부서져야 하고 휘도 또한 너무나자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거의 없었죠. 1999년 일본 국립연구소가 비파계 탄성변형 미케노 발광 기술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산업적 활용 가치는 매우 낮았습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정순문 박사팀은 혁신적인 기술로 미케노 발광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일본에서 개발된 유로피움이 도핑된 알루미산 스트론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해 금속이온의 도핑 사이트에 전하를 주입하고 기계적 힘이 도핑 사이트에 잡혀있던 전하를 유기시킴으로써 빛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외선 전처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5회 이상 변형되면 발광 특성이 사라지며 희도가 매우 낮아 산업적 가치가 거의 없죠. 이에 반해 정순문 박사팀이 개발한 미케노 발광체는 전처리가 필요 없고 반복해서 변형해도 발광 특성을 유지하며 기존에 비해 높은 희도를 지녔습니다. 연구팀은 발광 원료로 유로피움이 도핑된 알루미산 스트론튬 대신 구리가 도핑된 황화아연을 활용했습니다. 정승훈 박사가 연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구리가 도핑된 황화아연은 미케노 발광에 최적의 물성을 지녔습니다. 전처리 없이도 빛을 발하고 장시간 구동이 가능하죠. 전처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어디선가 전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뜻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순문 박사의 논문이 학계에 보고된 후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광체의 형상을 유지하는 매트릭스로는 PDMS를 채택했습니다. 투명하고 작은임에도 쉽게 변형되며 반복적인 변형을 견디는 내구성을 가졌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팀이 개발한 미케노 발광 복합필름은 10만 번의 기계적 변형에도 강도만 조금 약해질 뿐 발광 특성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전처리가 전혀 필요 없고 가벼운 힘에도 쉽게 변형되어 바람만 불어도 빛을 얻을 수 있죠. 휘도는 120 칸델라 퍼 스퀘어 미터로 기존 일본 기술에 비해 최대 4,000배나 밝은 빛을 발합니다. 연구팀은 한 발 더 나아가 색변화와 패턴 가능성까지 확인했습니다. 발광 원료의 조성 변화를 통해 오렌지 색상과 그린 색상을 구현했으며 이를 조합하여 다양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명은 물론 디스플레이 소재로서의 가능성까지 확인했죠. 한편 연구팀은 미세한 힘에도 빛이 발생될 수 있도록 미세 돌기 구조의 발광체를 개발했습니다. 기계적 접촉은 물론 가벼운 바람에도 미케노 발광이 일어나죠. 이러한 구조는 미케노 발광의 활용 범위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발광 카페트는 인테리어 및 실내의 보안에 활용할 수 있으며 바람의 힘을 이용해 전기 공급이 힘든 사막이나 해안, 산악지역의 옥외 광고판, 안전 구조물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2013년 11월 어드밴스트 머티리얼즈 표지 논문에 선정될 정도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재료학, 광학, 색채학, 기계역학을 아우르는 융복합 기술로서 학문적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 할 수 있죠. 4건의 논문과 함께 국내 특허 3건, PCT 2건 등 산업 재산권까지 확보한 유망한 기술입니다.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미케노 루미네센스라고 하는 분야는 어떤 자연 에너지를, 그러니까 뭐 바람이나 진동과 같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을 내는 현상이기 때문에 외부 전력이 전혀 필요가 없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어떤 개발한 실험 결과로 보면 어떤 휘도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명이 굉장히 길고 색조절,
패터닝 등도 이제 다양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나 조명으로도 아마 응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그 이외에도 바이오 이미징, 센서 그리고 뭐 인공 피부 등에도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을까 현재로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좀 연구가 좀 미미한 단계에 있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좀 해결이 되고 실제 제품에 적용이 될 수만 있다면 현재 큰 위기가 되고 있는 어떤 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로서 그 파급 효과가 아마 굉장할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00년 이상 흑미적 요소에 머물렀던 미케노 발광. 미케노 발광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에 의해 비로소 산업화의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더 밝은 빛, 더 넓은 활용성을 위해 연구팀은 오늘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빛은 훗날 친환경 지구의 미래를 밝힐 큰 빛이 될 것입니다.